잠시 후 카라바 후작과 공주님을 태운 임금님의 마차가 목장에 왔습니다. 임금님은 마차에서 내려와 널찍하게 펼쳐진 목장에 감탄하며 농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장은 누구의 것이지? 예, 카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농부들은 목이 잘리면 큰일이므로 고양이가 일러준 대로 임금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고양이는 또 앞질러 이번에는 양치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임금님이 마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저 양은 누구의 것이지? 라고 묻자 양치기는 예, 카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임금님도 공주님도 모두 후작에게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카라바 후작, 당신은 훌륭한 땅을 갖고 있군요. 임금님과 공주님은 카라바 후작의 땅이 넓은 것에 그저 놀라고 있는데 카라바 후작은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고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마왕이 사는 성으로 갔습니다. 마왕은 큰 부자로 지금까지 카라바 후작과 임금님이 지나온 목장도 양도 다 이 마왕의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곧 마왕 뵙기를 청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현명하다고 알려진 대왕님, 안녕하세요. 고양이야, 너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잘도 찾아왔구나. 무슨 일로 왔느냐? 예, 사실은 훌륭하신 대왕님에게 엉뚱한 소문이 퍼져 있어서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엉뚱한 소문이라니? 대체 뭐지? 예, 대왕님은 이제 늙어버렸기 때문에 마법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는 한결 같은 소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마왕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왕님은 저 무서운 사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까? 좋아, 고양이야. 잘 보고 모두에게 알려줘라. 사자 따위는 간단하지. 아부다르 까부다라. 마왕이 주문을 외자 정말 놀랍게도 연기가 확 솟아오르더니 마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서운 이를 가진 사자가 되었습니다. 고양이야, 어떠냐? 이제 내 힘을 알았지? 야옹! 고양이는 놀라서 기둥을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과연 대왕님은 훌륭하십니다. 고양이는 숨을 헐떡이면서 말하였습니다.